네, 우리 HLB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우리 HLB 가족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이 리보세라닉과 캄릴리 주막, 이 병용요법이 약물이 FDA로부터 과연 승인이 될 것인지, 이 승인 여부와 승인이 될 거라면 과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걸 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HLB 측에서 재심사서를 제출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뭐 이르면 10월 안에 제출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시장이 아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반응을 하면서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었고 그 다음 날까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HLB 측은 사실이 아니다. 늦어야 9월에서 10월이고 빠르면 8월도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종목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뭐 라파스 통해서 이틀 만에 60% 수익 만들어 드렸고, 고려시멘트는 하루 만에 30% 만들어 드렸으며, 사조 대림 이런 건한 10일 거래일 만에 60% 수익 나왔고요. JNTC 삼영업일 만에 22%, 그리고 그 밖에도 우양, 우리손FNG, 에이프릴바이오, 기타 등등 종목들로 매일같이 좀 수익을 만들어 들어왔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또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괜찮은 종목 준비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무료로 이 단기 급등주 받아가셔서 뭐 손실 보신 게 있으시면 멘징하시기 바라고, 손실 본게 없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뭐 소액으로 소소하게 수익들 보러 가신 다음에 가족분들과 혹은 지인, 친지, 연인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 뭐 매수 안 하셔도 한번 공부해 본다는 마인드로 좀 받아가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연구소 출근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이렇게 단기 급등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박 대표, 좀 힘내라는 의미에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응원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응원을 짧게만 달아주셔도 되니까 꼭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길게 달아주시면 정말로 힘이 나니까 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HLB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면 역시나 이제 CRL 이후에 재심사가 언제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연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될지, 클래스 2로 분류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30일 안쪽으로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분류가 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FDA의 재심사 프로세스상 이제 규정상이죠. 이 재심사를 청구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로 이거 재심사를 신청한 이 신청자한테 확인 편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이 재제출했을 때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요거에 대한 분류, 그리고 심사 목표 날짜를 명시한 확인서를 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서류 제출하고 난 다음에 30일 안쪽으로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분류가 된다, 딱 그때 가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클래스 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클래스 1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는 클래스 2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미국이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클래스 2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와 별개로도 이미 규정상 클래스 2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HLB 측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임상 3상 시험하면서 14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요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제 환자 전체의 생존 기간의 평균값 요게 22.1개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수치거든요. 이 가남 신약 역사상 20개월을 넘긴 게 최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3.8개월로 늘어났어요. 무려 1.7개월이나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치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달 뒤에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환자분 한달더 사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거랑 같은 거예요. 거의 두달더살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얼마나 희소식이겠어요 이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고요. 회사로서도 되게 좋은 결과치기도 하고, 이를 제출하면 당연히 이 승인에 대한 확률 더더욱 올라가게 되겠죠. 다만 이제 앞서 제출했던 내용들과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FDA 측에서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FDA 측의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원문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딱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클래스 1의 여덟 번째 항목. 이전 신청서에서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사소한 재분석.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란 표현이 나옵니다. 마이너한 재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앞서 제출했던 데이터와 다른 이 추가적인 데이터, 이것들에 대한 재분석은 전혀 마이너하지 않겠죠. 마이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클래스 1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클래스 2에 대한 내용, 이제 클래스 1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클래스 1이 아니면 클래스 2로 분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클래스 1의 8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럼 나머지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이 안 돼서 사소한 재분석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한 이제 마이너한 재분석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한 재분석이 되겠죠. 때문에 클래스 2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두개 나와 있죠. 클래스 2의 두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 새로운 제조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대한 후속 평가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재제출.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리보캄 병용요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죠? 바로 항서제약 측의 퍼실리티 이슈였어요. 자, 그래서 이 퍼실리티 이슈, 퍼실리티에 대해서 후속평가 검사 필요하겠죠. 때문에 클래스 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제재출, 여기도 포함이 되죠. 이 때문에 클래스 2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최장 6개월의 기한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HA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의 정세호 대표 또한 2등급 검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제어가 검토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이미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이 맞고요. 실제로 이제 FDA 이 재심사 규정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 퍼실리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고 데이터도 빠르게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장 6개월이란 말이 6개월이나 걸려? 가 아니라 6개월 안쪽인데 빠르게 뭐한 3개월 안에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FDA 일처리에 달려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HB 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겠죠. 빠르게 승인해 달라, 검토 빠르게 해 달라, 항서 제약 측에서도 할 거고요. 자, 다만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일단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걸리더라도 승인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승인은 무조건 될 거다, 100% 승인 될 거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HAB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HAB의 리보캄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 승인은 될 거다. 100% 승인은 될 건데, 다만 이 승인이 되기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걸리느냐, 결국은 이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면 어찌 보면 시간 싸움에서 진 거예요. 자, 그럼 당연하게도 주가는 좀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가 좀안 좋은 말을 해서 주가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나라 HAB가 이 간암 신약 역사상 좀 좋은 기록을 세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왜 하시나요? 뭐 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하시나요?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자, 물론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되고 리보세라닙이 판매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장밋빛 미래 꿈꾸시면 안 된다. 항상 안 좋은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다.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데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돼, 주가 올라가.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경사난례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수익 보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 어떤 결과가 기다리죠? 손실이라는 뼈아픈 결과가 기다립니다. 실제적으로 두 차례나 그 일이 벌어졌죠. 언제죠? 이때, 그리고 이때죠. 제가 이 두 차례 때 뭐라 말씀드렸죠? 이때가 이제 3월 26일이고요. FDA의 파이널 리뷰 미팅이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날이죠, 이날. 이날은 5월 16일. FDA 승인 여부가 발표된 날이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자, 이날 아마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좋은 내용 나오더라도 현재 구간을 최고점 구간으로 인식을 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 빠지게 될 거다. 다만 주가가 빠지게 되더라도 이 9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하셔라. 그리고 현재 구간에선 익절을 진행하시는 게좀 안전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익절하고 이때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이득이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리고 나서 5월 16일까지 다시 한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구간에서 익절 진행하셔라. 그리고 그 근거로 제가 승인이 된다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익절하자.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저는 이제 이때 무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승인이 무산된다면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빠질 거다. 어찌됐든 둘다 주가가 빠지게 되니까 일단 익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질적으로 이게 벌어지면서 주가는 그냥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때도 소수의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 말대로 좀 따라주셔서 이때 익절하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익절하고, 이때 다시 매수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지금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이제 재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될 거다. 자, 다만 이제 요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익절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이쪽에 있는 매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뚫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일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심사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이슈가 나올 건데, 단발성 이슈긴 하지만 안 좋은 얘기 나오는 순간 주가 박살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기간이 저는 길게 걸릴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근데 길게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주가 빠질 거다. 그럼 우리 그때 다시 잠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이때였죠. 이 전날에 바로 이르면 10월 이때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말을 하니까 시간의 하한가 기록하고 다음날도 주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날에 이제 이채비 측에서 이르면 10월 잘못된 표현이고 늦어야 9월에서 10월이고 빠르면 8월 제출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8월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클래스 1에서 클래스 2 분류된다 했죠. 그럼 이제 9월쯤 결과가 나왔다 쳐요.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2가 나올 확률이 높다 했죠.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내년 봄이 되어야지만 이 리보세라닙과 캄릴리주마베 병용요법, 요게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 봄쯤에, 아무리 빨라야. 하지만 이게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주가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좀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는 확실하게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안 좋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분명히 주가 빠진다. 그럴 때 어차피 지지받는 구간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당 구간에서 받아먹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이 HAB의 리보세라님이 약이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승인 될 것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겠죠. 그 리스크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반드시 익절 진행하고 다시 추가 매수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언제 매수하셔야 되고 언제 매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이 시간 동안 주가가 변합니다. 뭐 이슈도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떠올린 방법이 일단 제 번호 010-4123-8575
제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자. 자, 박탐정이라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아, HAB 가족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대응이 필요하시다고 도움을 요청하신 거구나 알수 있겠죠. 제가 이제 스팸 문자가 많이 와서 반드시 이렇게 보내주셔야지만 구독자분인 걸알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아, 이분은 제가 뭐 문자를 보내드리든 혹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소통방 좀 입장을 도와드려서 실시간으로 도움 드려야겠다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좀 실시간 대응 잡아 나가면서 이 HAB 수익으로 바꿔 가실 분들 지금 바로 010-4123-8575 저장하신 다음에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이어서 단기 급등주 요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급등이 나올 거니까 저를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안갈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는지 이걸 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저 주식탐정 박 대표의 비공개 특별 종목 수익 검증 시간인데요. 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시멘트와 사주대림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고려시멘트라고 종목명이 적혀 있죠. 자, 우리 차트 모양,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날짜도 보시면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날짜가 6월 18일이고 제가 6월 19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날 고가 29.9%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월 19일 날 새벽 5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때 보시면 차트 딱 이거죠. 이 비공개 특별 종목이라고 제가 종목명을 가려놨었는데 이 차트 모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려시멘트 완전히 동일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29.9%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사조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도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때 제가 영상에서 사조대림 7거래일 이내로 급등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7거래일 만에 약 4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고려시멘트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그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제 말이 맞았죠 하면서 찍어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6월 19일이죠. 그 영상에서 제가 이 차트 방금 보셨던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뭐이 밖에도 우리손 FNG,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 말이 진짜란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저의 말이 진짜라는 걸좀 증명은 다한것 같고 이어서 바로 한번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자, 현재가 29,400원이고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선 그어드린 게 보이시죠? 현재 이선 정확한 지지라인인데 보시면은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 가격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현재 급등 나온 다음에 고가 노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이때만큼의 거래량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때만큼의 거래량 혹은 이거보다 더큰 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이 종목은 많은 운용사와 사모펀드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에요.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고 이 종목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7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7거래일 후에 이거 영상으로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123-8575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특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함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함께 전달 드릴 거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많이 태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단기 급등주란 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혼자 사실 거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고요. 뭐한 500만 원 이하 이 정도로 진입하셔도 충분합니다. 500만 원으로 40% 수익 보시면 얼마죠?
200만 원 수익이에요. 자, 그럼 사회초년생 거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를 하루에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루는 아니죠. 40%가 한 이틀? 이틀 만에 벌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진짜 큰 비중 세우실 거다,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일 이 종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싶다, 충분히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진짜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저 박탐정 말이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료로 알려드린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